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9일자 여러분들과 이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고점 28만 원 찍은 이후에 주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재료를 토대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이오테크닉스 왜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해주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레이저 커팅 장비 양산 협약을 맺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 레이저 커팅 관련 장비가 원래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일본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핵심적인 장비에 대한 매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실질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장비 종목들, AI 산업 발달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호재 조금만 끼워줘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오테크닉스 고점 찍고 주가가 눌리는 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은 이 AI 산업에 대한 발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25년도 내년까지는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모두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를 토대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한 증가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이 20만 원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20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22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살펴보면서 지지받는 구간이 확인이 되었을 때 최근에 매수하셔서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구간에서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20만 원대에 대한 지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반도체 관련 혹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직접적인 돌발 호재나 돌발 악재가 발생하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주가 눌릴 때마다 충분히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주가 이 저점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매일같이 악재가 나오는지 호재가 나오는지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이오테크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매일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방송 키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으로 이렇게 주가 눌리는 시점 3월 달에 매수를 해서 지금 25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전량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3월 14일자에 제가 218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8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25만원까지 손절가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오타가 난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손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오타 나는 부분들 대신 쉼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25만원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50% 물량 매도하고요. 지금 나머지 물량 홀딩하면서 주가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했던 물량만큼 비중 채워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저점에서부터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들
빠져나갈 때까지는 어깨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이 EO 테크닉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할 수 없다는 부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구 산업과 한국 석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흥구 석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져왔고요.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매수 알려드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 단타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매매하기에는 내가 본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이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다. 바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 이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발표가 나기 시작한다면 5월부터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최소한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에 기존의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관계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제가 습관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보고서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